어부부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2만 5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래도 다른 반도체주들의 상승과 함께 이 종목 또한 7%대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보자면 어떤 부분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딱 기술적 관점만 딱딱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해 두실 준비하시고요. 기억해 두실 준비하시고 저는 손절가 16,000원 캔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500원 체크해드릴 건데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어버브 반도체 종목이 이미 인공지능, 온 디바이스, AI 테마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의 저항대였던 16,000원의 저항대를 최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더 강력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16,000원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29.48%의 상승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리 얼마입니까? 16,000원입니다. 이번에도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 얼마입니까? 1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자 과거의 저항대를 갭으로 돌파하고 가격을 방어해주고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반등 나오는 자리가 얼마다? 16,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을 기준 잡고 16,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첫 번째 우리 청자님 평단가 2만 500원으로 도달한다면 저는 비중 거의 75% 이상 비중 현재 비중이 30%라고 한다면은 비중 5에서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 본전권 매도 대응 고려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얼마입니까? 16,000원에서 매수하면 수십 퍼센트, 20%, 25%씩 수익이 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에 다시 공략해야 된다. 16,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평당가를 낮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는 어버브 반도체를 싸게 사서 12,000원에서 25,000원까지 100%의 수익을 냅니다. 근데 누군가는 25,000원의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도 25% 이상 손실 중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는 과거의 저항대였던 16,000원을 어떻게 했다? 돌파했다. 지켜준다. 지켜준다라는 것은 16,000원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이 종목의 저항대 2만 500원과 그리고 윗꼬리 달고 저항받은 22,500원 캔들을 저는 매도하기 좋은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2만원, 2만 500원과 22,500원까지 우리 반도체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나오면 네, 매도로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16,000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반등한다면 다시 평단가를 낮게 확보하셨다가 다음에 큰 수익 실현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6,000원의 손절 라인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만 500원의 본전 기어왔을 때 일부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22,5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익절 관점에서 지속적인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